서울의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가격을 못 쫓아가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냐라고 봤더니 서울에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로 수요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세들이 아파트 가격을 못 쫓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 가격이 좀 너무 바닥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투자적인 관점으로도 좀 접근을 하고 계시는 그 시장 동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왜 인기가 좀 떨어졌었냐면은 뭐 역전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한테 외면을 지난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시장 환경에서 좀 흐름이 좀 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신고가 거래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오피스텔 그런 상품이거든요. 지난달에 그 영등포구 리버타운이라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지금 4억 5천에서 6억 3천이 됐다. 그러니까 가격이 2억 원성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천구에 위치한 우림필류라는 이 상품 자체는 76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이게 9억 3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 신고가를 쓴 건데요. 기존에 있었던 그 거래가 약 한 7억 7,5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요하고 좀 다르게 이제 한 3년 정도 만에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동향들을 살펴보는 그 과정 안에서 오피스텔이 지금 보합세에서 7월 달이 보합세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대비했을 때는 한 0.03% 정도 올라가면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전세나 월세 시장까지 확대가 되면서 비아파트 상품인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관심도가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을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최근 통계 보니까 서남권, 그러니까 영등포, 양천구, 동작구, 강서구 이런 지역들이 한 0.0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서북권이 되죠. 마포구, 서대문구, 그 다음에 은평구 이 지역이 0.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을 보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일정 부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보면 거래가 되고 상승들이 되는 지역들을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배경은 일단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교통 여건이 좀 괜찮은 곳이라든지 역세권 중심 쪽으로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매매 그 빌라 시장에 대한 그 가격도 변동률이 좀 크게 변화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곳이 이제 아파트에 대한 변동률이고 왼쪽에 보는 곳이 이제 빌라에 대한 그 변동률이에요. 빌라 변동률을 보면은 가격 상승이 2.6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 실거래가 지수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2.23% 정도 되거든요. 상승률로 본다라면 서울의 빌라 변동률이 상승률이 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승률을 보면 강남 3구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지역들 보면 뭐 고급 빌라 뭐 이런 지역들도 있고 또 토지에 대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토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구가 가장 눈에 뛰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강동구가 있는 그 동남권 같은 경우는 2.84% 정도 올랐으니까 상승률이 서울의 빌라 상승률보다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남권은 한 2.20% 정도 상승한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서울의 그 변동률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동남권이 2.84% 정도 상승했고 서남권이
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서울의 가장 핵심 도심권이 2.19%, 동북권이 2.09%, 서북권이 1.96%. 그러니까 빌라 상품이라는 자체의 실거래가 변동률을 보면은 동남권과 서남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쪽이 빌라에 대한 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동북권과 서북권이 좀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다. 그래도 이런 상승률을 본다라면은 좀그 아파트에 대한 그런 수요세들이 이쪽 부분으로 상당 부분 넘어갔고, 위험에 대한 리스크들이 일정 부분 좀 해결이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상당히 많이 그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의 빌라 거래량들 2021년 5월이 한 13,000건 정도 됐거든요. 지금 한 12,7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거래량들도 상당 부분 좀 회복이 되고 있다. 뭐 거래량이 한만 건도 안 됐던 그 작년 대비했을 때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한두배 정도 올라간 수준이니까, 두 배라면 굉장히 좀 폭발력을 가지고 거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그 빌라 시장의 그 변화에 맞춰서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 전략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보신다면 뭐 좋은 투자 전략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그 투자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에 비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규제에 대한 영향, 뭐 오히려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지금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고요. 또 정부에 대한 그 규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그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신다면 투자 시장으로 왜 쏠리냐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대신 투자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죠. 빌라나 이런 오피스텔, 비아파트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대한 그 상품성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입지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지 투자를 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인구가 좀 는다든지 어떤 주변의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 지역들이 어떤 개발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의 수요자들, 실수요나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좀이 시장 흐름에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요 내용, 그 역세권이나 교통 인프라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이 좀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뭐 부동산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역 주변에 있는 곳하고 주변에 있지 않는 곳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투자를 하실 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하는 곳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인데, 단기적인 거는 어떤 호재나 정책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고 시장 동향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좀 여유 있게, 좀 둔감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잘 되어 있는 곳들, 그러니까 뭐 도심권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지역 것들 투자의 상품으로 좀 대안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뭐 리스크도 있습니다. 뭐 투자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리스크를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그 전세 사기라든지, 또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또 꺾이게 된다라면은 가격에 또그 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율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전세 보증에 가입될 수 있는 뭐 전세 시세나 뭐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하셔서 미래 선제적으로 매수라든지 매도 이런 전략들을 잘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